보이시죠? 보이네요. 됐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저기 어디 설치해놔 주세요. 이렇게 찍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카리스마에 합격당한 겁니다. 역시. 저쪽 위치 하나 빼야 되겠더라고요. 선생님, 네? 연속으로 갈까요? 결절로 갈까요? 연속으로 가시기 결정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 결정한 겁니다. 아, 네. 너무 많이 땡겨 마십시오. 네. 다 연부 조직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땀 해나가자 보면 결국 언젠가는 완성작품이 나오겠죠? 그건 걸작일까요? 선생님 하시면 걸작이. 선생님 벌써 지금 대본을 짜고 있는 거예요? 네. 유튜브 영멘트 됐습니다. 체크 안 한 거 근데 바빠서 체크 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냥 날짜 잘 기록해 주라고. 그럼 자기 내 코드북에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KRA 내 코드북에 올리려고 했어요. 네. 저는 지금 손이 떨리는 게 아니고 네. 다리가 떨리고 있어요. 선생님 다리 한번 찍어 주실래요? 떨리는 다리? 내가 다리. 선생님 네. 안 떨어져. 어디야 선생님? 네네. 어? 잠깐만요. 선생님 이물인가요? 이런 이물은 우리가 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저의 멘트였습니다. 유튜브용.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잠깐 이쪽 있네. 이쪽부터 해야 되네. 아 이게 씨 자세가 잠깐만.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서 저의 노하우가 나온 겁니다. 바로 한번 매듭 찍기.
사지야, 수제. 예. 주실게. 샷. 저희 다리가 너무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금 이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털을 잡는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예뻐. 이럴 때 잡은 이 봉합상 매듭을 같이 잘라버리는 경우죠. 그럼 다 풀리겠죠? 네. 처음부터 터지면. 마치 잘 됐네. 잘 됐네. 여기로 오라고 한 건 말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촬영을 예.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유라베스트에서 혹시 혀 찢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 얼마 받는지 궁금한데요? 손이 딸리고 싶어요. 근데 뭐이세요? 네. 살짝 촬영을 지금 가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난 이 정도 닦으면 되겠습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혀의 탄력이 참 좋네요, 선생님. 탄력 정해야죠. 선생님, 촬영자는 네. 절대 웃어서는 안 됩니다. 아, 선생님. 오, 좋았어. 좀 나은 거예요, 선생님? 네. 나으니까 더 좋네요. 역시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놓았을 때 그쵸. 얻을 네. 수 있죠. 어. 샷. 작은 구멍만 남았습니다. 쉣. 어, 그. 어. 여기서 꼬이면 안 됩니다. 참사가 일어나요. 평가 솔직해도 됩니다. 와.
100점입니다. 100점이라고요? 네. 선생님 이걸로 한번 닦아주십시오. 만점은 몇 점인데요? 100점입니까? 시크릿입니다. 예. 시술이 끝났어. 기가 막히게 재밌는 시술을 하시네. 선생님. 네. 제가 여기를 붙인다면 그건 완벽주의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Simple interruptive suture. 네. 와 이거 어렵다. 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 크게. 중간에. 크게. 보완. 가난한 이의 당나귀를 여왕의 경주마처럼. 3D로가 잘 이용되네 저게. 예. 네. 고양이용으로 샀지만. 오, 어. 이건 선생님 빠른 속도로 아마 재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오류 정도는 없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대등에서도 한 1.5배속? 하니까 손이 엄청 화려해 보이던데. 선생님 1.5배속 안 했을 때도 선생님 손을 화려했습니다. 이건 2배속 해야 되겠는데. 마방에서 이거 자꾸 헹궈줘야 됩니다. 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끼워주세요. 아 너무 타이트하다. 선생님 시크릿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점이 200점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일단 50%는 했다는 거겠죠. 혀가 선생님 마를 수도 있는데 이거 뭐 물 좀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남겼습니다. 아, 네. 동물 복제 생각. 자, 저쪽으로. 자체 힘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실박스. 네? 말씀하십시오. 아, 쌓아야 돼. 아, 앉아서 할 수 있게. 네. 그거 좋죠. 선생님 따뜻한 배려를 내가 기억하면서. 물 때문에 선생님 저희 다리가 자꾸 밀리고 있어요. 한 두 번만 더 할게요. 개즈? 알뜰하게 선생님 하나로 끝내시죠 이제 우리.
이쪽으로. 네,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선 폼이 조금 그러네요. 네. 좀 지치신 거예요? 어, 아니요. 카메라가 들고 있어서. 네. 카메라도 좀 진지해야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선생님 이렇게 거절해가 좀 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역시 저의 드립에. 자, 됐습니다. 이제 등산 맞추고 갈게요. 아, 선생님 요거 유치 하나 뽑아야 되는데. 어, 요쪽 위에 유치 하나 볼게요. 선생님 전문 아니니까 오른쪽 위에 유치를 합니다. 이쪽 위에? 아, 위에 그쪽. 이거 아닙니까? 유치 아니? 망치도 있는 것 같아. 어? 망치가 있네? 이거 옮기면 망치 바로 잡아보면 되겠다. 잡아있을게. 네. 괜찮아 있어? 아니, 여기 있어. 저 일단 유치부터 빼세요. 와우, 아이고, 이제 처음으로 움직였구나. 이제 선생님 양쪽 다 있어요? 한쪽만 있죠? 네, 한쪽만 이거 있어요. 하고 선생님 그러면 저 전동으로 한번 갈아주세요. 정치도 그냥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네. 제 선생님 19주 갈게요. 네. 여보세요? 예, 지금 가 계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깨버렸네. 가만있어.
긴장 좀 합니다. 저쪽 찍네. 어? 넘게 쉬어야 된다. 혀가? 응? 혀가? 응. 아니 근데 우리 그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엄청 많이 찢어졌어요. 한번 보실래요? 아 우리도 옛날에 거의 다 잘라졌어. 요만큼 남겨놨어. 아 그래요?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해보세요. 일단은 원장님이 아까는 사연이 있지 몇 분 만에 다시 해보는데요?
마칩니다. 좀 이따 갈 거야. 좀 이따 가실게. 오, 10분만 있다. 아니, 이 핀당도 이래야 되는데 요새 이씨. 네, 네, 됐어. 고맙습니다. 그게 끄면 돼요? 응, 네, 네. 아니죠, 계속...